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미입니다. 오늘은 많은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좋아해 주시고 계신 니트 맛집 우마문과 함께 하는데요. 할인까지 받아온 컨텐츠 10% 그냥 응크기를 하나 더 얹어. 아, 이 새끼가 이거 이슈를 따라나. 제가 니트 추천 1편에서 추천드렸던 브이넥 니트 말고도 이쁜 제품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니트 맛집 우마문 신상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제가 니트 추천 1편에서도 추천했던 바로 그 브이넥 니트 퓨어 삭슨 울 브이넥 풀오버입니다. 우마몽에서는 삭슨 울을 활용한 니트들이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요. 삭슨 울은 왕과 귀족들이 착용했던 최고급 양모로 현재도 전세계 30여개 인증받은 농장에서만 생산 가능한데요. 삭슨 울 제품의 터치감은 포슬포슬 울 느낌은 물씬 나면서도 부드러운 터치감에 맨살까지 가능합니다. 두께감도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느낌으로 딱 적당해서 좋았습니다. 깊게 파이지 않은 브이넥으로 깔끔 단정한 느낌에 조임 없는 밑단, 여유로운 실루엣. 뭐랄까 전체적으로 우마몽에서 나온 니트들은 우아하다라는 느낌이 물씬 나는 니트들이라서 제가 좋아해요. 세 가지 컬러웨이로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칭되는 바지도 있는데요. 니트 팬츠류는 아무래도 툭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SS 제품보다 두툼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거길 막 보고 다니진 않아.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한테 신경을 안 쓴다? 이름대로 홀가먼트 시접 부분이 없게 통으로 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착용했을 때 홀리 몰리 이거 그냥 이불 두르고 나간 느낌. 전체적인 제품 착용 사이즈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모델별 착용샷 보여드립니다. 요 니트들을 우마몽스럽게 입으려면 그냥 세트로 입어주는 거죠. 분해나는 추리닝을 입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셋업으로 연출해줘도 되지만 다른 컬러를 매칭해주셔서 좀 더 내추럴하게. 나 그냥 대충 툭툭 결치고 나왔어. 요 니트는 생지데님과 매칭해하셔도 찰떡이고 개인적으로 우아하기 때문에 조금 차르르 흐르는 울슬랙스와 연출을 해주시고 그 위에다가 막 발마컨 코트 같은 거 막 차르르 딱 얹어버리는 거지. Stalkers. 다음 제품은 이번 FW 트렌드의 하이넥, 롤업넥, 터틀넥 니트들이 많이 보여졌기에 준비한 퓨어 삭슨울 레이어드 터틀넥입니다. 원단감은 동일하게 삭슨울로 포슬포슬하지만 보들보들하고 정말 얼굴에 문대고 싶은 터치감. 그냥 터틀넥이냐? 아니죠. 우마몽인데. V넥 니트가 마치 터틀넥과 레이어드 된 디자인적인 포인트? 요 레이어링 느낌이 좀 더 확실히 표현되도록 두 부분 짜임을 다르게 가준 것도 예뻤습니다. 섬세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터틀넥 함부로 추천 못하는데 부드럽고 넥 부분이 굉장히 여유롭게 나와서 목 깊상 것처럼 안 갖고 괜찮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실루엣에 앞뒤 기장감 차이를 살짝 주고 사이드 트임까지 있습니다. 따뜻함이 포인트인 이 터틀넥 워머처럼 연출하실 수 있도록 손가락 엄지 구명이 뚫려져 있어요. 저 같은 수정 맨찔러한 어? 저 같은 수족 냉찍러한테 딱이죠. 세 가지 무난한 컬러웨이로 추위 많이 타시는데 답답한 터틀넥은 싫으셨다. 너무 목 깊스한 터틀넥은 싫다. 근데 FW 트렌드는 입어야겠다 하신다면 요 레이어링 터틀넥 추천드릴게요. 요 제품 또한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모델별 착용샷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우마몽스럽게 입으면 그냥 또 셋업으로 연출해버리는 거죠. 이것은 그냥 목이 올라온 분해나는 추리닝 셋업이다. 하지만 데일리로 활용을 한다면 이 코지한 터틀넥 감성을 살려서 살짝 여유로운 코튼맛 팬츠랑 매칭하셔도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살짝 넥라인이 보이는 깔끔 단정한 싱글 코트 같은 거랑 매칭해주면 굉장히 예쁠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 제품은 퓨어 삭슨울 후디드 자켓입니다. 제가 처음 우마몽에서 내돈내산을 했던 세일러드 카라 형식의 니트 가디건 기억하실까요? 그 가디건이 반응이 좋아서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했다고 하네요. 원단감은 싹스눌로 전체적으로 살짝 볼륨감 있는 립짤무로 굉장히 볼드한 맛이 납니다. 양쪽으로는 오픈 포켓이 있어서 폼 넣기도 좋지만 뽀짝한 맛이 나요.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으면 뽀짝해. 말투 왜 이래?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실루엣에 짧은 총장으로 편하게 입을 실루엣입니다. 소매 조임 없이 큼직하게 턴업된 디테일 또한 굉장히 뽀짝함을 살려줬고요. 포인트는 이름에도 있듯 후디드. 그냥 후드인가 했더니 중앙에 지퍼 디테일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요 지퍼를 어느 적정선까지 이렇게 풀러 해치면 세일러드 카라처럼 연출이 되는 거죠. 요 제품 또한 앞뒤 기장감 차이가 살짝 있어서 다리 길어 보이면서 뒤태가 너무 크롭하지 않도록 연출돼서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여밈 처리 없이 위에 고리 단추 하나로 여밈 처리가 되는데 이게 멋이다. 추워도 이쁘면 된다. 이게 감성이다. 개인적으로 어린왕자 감성 물씬 나는 요 후디드 자켓 남성분들이 캐주얼하게 입고 쓱 지나가시면 이렇게 쓱 하면 지나볼 것 같아요. 네 가지 컬러웨이로 크림, 블랙, 그레이는 포근하면서도 담백하다면 포인트 컬러는 바로 요거. 약간 포근한데 날봐! 이런 느낌. 사이즈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두 모델의 착용샷까지 보여드립니다. 요 제품이 우마몽 코디가
자체가 굉장히 예뻤어요. 니트 팬츠를 활용하고 그 안에 니트를 막 겹겹이 입고 위에다 또 니트를 걸치는 거지. 아니면 색감을 코지하게 가서 따뜻한 느낌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일리로 활용한다면 치노 팬츠나 셔츠 위에다가도 얹어줘도 너무 포멀한 느낌 안 나고 갑자기 귀엽게 나를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 블랙 후디드 자켓은 요 르네르에서 이렇게 많이 봤던 그 오레오 룩을 꼭 한번 입혀보고 싶었습니다. 제 취향이에요. 다음 제품은 블루폭스 더블 페이스드 집업 자켓입니다. 좀 더 미니멀하고 활용도가 좋을 수 있겠다 싶은 니트 자켓은 이 제품. 이 제품은 이름대로 폭스사가 들어간 니트인데요. 원단의 터치감은 텐션감 있게 짜여서 촘촘하면서 부드럽고 특유의 헤어리함이 매력적인 원단감이었습니다. 두께감 또한 은근 얇기 때문에 코트 속의 보온성은 챙기면서 이제 가볍게 레이어링하기 좋은 아이템. 근데 또 여기서 디자이너님 센스가 했던 부분은 폭스사가 들어가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헤어리함이 간질간질하다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안쪽을 보니까 여긴 그 처리를 안 해줬어요. 너무 좋아. 촘촘한 짜임이지만 그래도 니트 맛은 나야 되니까 이 넥 부분에는 또 립 짜임을 볼드하게 양쪽으로 포켓이 있고 투웨이 지퍼까지 달렸습니다. 아 심플 깔끔한 집업이구나 했는데 왜 그런 거야? 또 디자인 포인트가 있죠? 밑단 옆에 이 스트림 도대체 뭐지? 넌 뭐니? 했다가 연출 사진 보고 코피어 팡! 이게 야동이지. 이 스트림 을 당겨서 묶음 처리를 해주면 이 밑단이 모여지는 느낌이 이게 야동. 그리고 전체적으로 쪼여지는 게 아니라 앞부분만 쪼여줘서 내 똥배도 편하고 좋았습니다. 사이드 슬릿이 깊게 들어가지고 앞뒤 기장감 차이도 있어서 굉장히 미니멀한데 디테일이 많다. 아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네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데 내 돈이 쓰였구나 라고 납득이 되더라고요. 헤더 그레이, 램 컬러 두 가지 컬러웨이로 둘 다 은은한 멜란지 컬러감이 포근하면서 클래식합니다. 사이즈감 보시라고 저희 두 모델의 착용감까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우마뭉스럽게 코디를 한다면 또 전체적으로 올로바 니트를 사용해 주시는 거죠. 우마뭉 제품들의 매력은 전체적으로 니트를 입어줘도 뭔가 언밸런스 없고 다 우아하게 매칭이 된다. 그치만 니트만 어울리냐? 아니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슬랙스랑 그냥 이쁜 셔츠 위에 이렇게 아우터처럼 툭 걸쳐주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포근한 맛을 강조해 줄 코듀로이 팬츠 있으시다면 그거 꺼내 입으시면 맛있다. 냠냠 굿. Stalkers. 마지막 제품은 영상에서 우아 니트 패딩이 했던 그 패딩인데요. Pure Shetland Wool Wing Colored Puffer로 보기만 해도 포근한 느낌 물씬 나는 패딩입니다. 겉이 니트로 된 패딩인데 소프트 Shetland Wool 100으로 어느 정도 Shetland Wool의 러프한 촉감은 느껴지면서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Shetland Wool이 다른 울에 비해 내구성이 좋고 보온성도 좋아서 아우터로 활용되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름대로 윙 컬러, 굵직한 립 짜임이 돋보이는 볼드한 카라 디테일이 뭔가 뽀짝함을 연출해주는 디자인인데요. 실루엣은 아주 아주 살짝 퍼지는 라인으로 멋부리기 좋고 안쪽으로 히든 스트링이 있어서 실루엣을 이렇게 조여가지고 둥글게도 가능합니다. 겉감이 니트 소재이기 때문에 우물을 넣을 경우 이 사이사이로 깃털이 빠져나오는 현상을 맛보실 수 있어가지고 특수섬 충전단을 활용해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패딩을 노스페이스처럼 막 입을 거야 하는 패딩이라기보단 어느 정도 무게감 있고 멋부림용 패딩 끼부리는 패딩? 투웨이 지퍼 여밈 처리에 상단 부분에는 큼직한 버튼을 끼워서도 연출 가능해 다양한 실루엣으로 연출을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소매 밑단 립 짜임 부분에 엄지를 끼울 수 있는 군형까지 있어가지고 따따시다. 세 가지 컬러웨이로 개인적으로 이 특유의 맛은 램 컬러가 독보적이지만 차콜 브라운도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군이었습니다. 이 제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이즈감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세 가지 사이즈로 진행이 되는데 스몰 사이즈는 여성용으로 일반 어깨 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미듐 라지는 남성 제품으로 어깨가 드롭되는 실루엣이 연출되고요. 이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쉽게도 촬영 당일 라지 사이즈는 램 컬러만 준비돼서 이 제품 스몰 사이즈는 제가 피팅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니트 패딩 우마뭉스럽게 다 니트 입어. 니트 바지 안에도 니트, 겉에도 니트. 그리고 조금 더 우마뭉 느낌 내고 싶어? 다 똑같은 색으로 입어. 이게 그렇게 분해가 나더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옷장을 활용하신다면 올 슬랙스와 뭐 니트 입어주시고 패딩 얹어주시면 이쁘고요. 개인적으로 이 램 컬러가 너무 독보적이어가지고 크림진과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너무 전체적으로 밝게 가는 건 힘들다, 키미야. 그러면 생지 데님이랑 입어주면 너무 이쁘겠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제정 브랜드 우마뭉의 FW 신상들 리뷰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여러분들도 좋아해주시면 그것만으로 저는 한겨울 포근합니다. 따뜻하네요. 사실 벌써 개추워. 가을 어디 갔냐? 우마뭉과 함께하는데 이벤트 빠질 수 없겠죠? 총 4분께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취향 확고하니까. 그럼 안녕! 여러분들을 내 취향으로 빠져들게 빠져들 거야.